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보한테 벤치 머리 밀고 폭 찌른다 해서 맨몸 밀고 예.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제 사무실 계양구에 있거든요. 아, 네, 계양. 그리고 또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또 답답한 일들이 뭐냐면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그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계양구에 예. 네. 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사실 제 사무실이 계양구에 있거든요. 아 네, 그러시구나. 계양구에 저희 있고. 참으로 합당한 참으로 적합한 네. 게스트를 모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예. 계양갑 계양을 뭐 예를 들어 서초갑 서초을이 인접해 있잖아요. 이제 위치는 제가 계양갑이고 계양을에 출마하셨고 과거 이제 계양을 지역에 10년 가까이 또 제가 살았고 예. 직원들이 요즘 사실은 불안해하길래 어디 가선 절대 이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아. 또 괜히 또 예, 저희 사무실 이름도 노출되고 하니까.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지도를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네, 네. 봤더니 계양이 이제 서울에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 중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바로 인천 들어갈 때 계양이고 네. 고양이나 부천하고 인접해 있고 네, 네. 사실상 뭐 서로 제일 가깝고 뭐 접근성도 쉽고 네. 그래서 이제 성향도 비슷한 건데 여기가 이제 송영길 의원이 계속 오선을 네, 했던 맞습니다. 네. 그 야성이 강한 이제 지역이고 예. 그래서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거의 한 50%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50대 네. 40 정도. 50대 40 비율로. 정도로. 그래서 크게 뭐 그 지역에서 사실 지역 보궐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몰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장 지금 똑같은 급으로 따진다면은 저기 분당의 분당. 안철수 네. 의원도 이 정도로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네. 거기 별로 이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계양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계양아치라는 말도 네. 있고 계양구 주민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건 이제 조크 네.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더 레프트 작품이라는 네. 말이 있더라고요. 계양에서 아이를 밀치다. 그래서 본격 인성 파탄 드릴러 개봉 박두 뭐 제가 시간 나면 이렇게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아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사무실이 그래서 네. 한번 사진을 찍어 인터넷은 좀 돌던데. 이번에 그 유명한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 네. 나무 이렇게 다 베어버린 네. 거. 그리고 옆이 카센터거든요. 예, 근데 예. 카센터 간판에 보면은 플랜카드 하나 누가 걸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게 지금 저희 예, 그거거든요. 예. 위치로 따지면 이쪽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은 잘렸다기보다는 예. 그런 사진인데 오른쪽이 이제 카센터인데 거기에 노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이거 내용을 암기만으로 하면 자칫 이제 문제가 될 수 예. 있는데 제가 약간 낮춰서 말하면 너 뭐하러 왔냐 아, 그런 게 묻었어요. 네. 그런 게 노란 플랜카드도 인터넷엔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뭐 가지치기인데 뭐 이거 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가로수를 바꾸는 교체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뭐 공식적인 해명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그거던데 네. 조금 석연 찮더라고요. 석연치 않습니다. 네, 네. 네. 다른 곳은 다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정말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이제 아까 그 더 레프트 작품에도 네, 네. 인성 파탄 드릴러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아까 50대 4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이기겠나. 그런데 그 누구입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병관 의원 같은 사실 안철수 씨나 김병관 씨나 재력도 비슷하고 네. 둘 다 뭐라고 할까요? 성공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둘 다 벤처를 배경으로 해서 된 분인데 그리고 김병관 씨도 전 의원이었고 예. 이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 윤영선 후보가 예. 서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니까 이제 저도
인천시 네. 계양구에 있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아, 제가 봐서는 예, 조금 이분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무슨 워딩을 쓸 때도 이재명이라고 못 쓰시고 이오오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직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강단이라든가 익숙하지. 네. 며칠 전부터는 이재명이라고 쓰던데 아. 그런 분을 상대로 50대 40이면 조금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반감도 만만치는 않지 않나.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저 지역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통령 후보에서 계양 을리라는 데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네. 좁혀졌잖아요. 마치 그렇죠. 돋보기로 이렇게 싹 비추었듯이. 네. 네. 그래서 거기를 거침없이 주름 잡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하는 예. 것들이 막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네, 네. 우리 또 제작진들이 재밌게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돌리러 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네, 젊은 여성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쳐보고 네. 갔는데 요즘 사무실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여직원들한테 중년 남자가 저러면 큰일 나요. 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도 네. 해명대로 한다라도 제가 봤을 땐 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겠던데. 내일은 또 뭐가 나올지. 그래서 뱀머 밀콕이라고 하는데 벤치 네. 머리 벤치 머리 밀고 콕 찌른다 해서 뱀머 밀콕. 예. 어제 저녁에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또 어제 저녁. 아, 저보다 좀 빠르신데요. 네, 아,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나온 네. 게 뭐죠? 저도 그래서 출처도 한번 볼 겸 원본 데이터도 쭉 찾아서 봤는데 네.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요. 이재명 후보에게. 욕은 네. 안 들리진 않습니다. 욕은 들리지 않는데 욕한 것 같아요. 네, 욕을 네. 하는데 이재명 씨가 직접 가서 차를 그 스타렉스 이런 종류인데요. 아, 아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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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아, 벌써 기사에도 우리 올라왔구나. 제작진은 네. 바로 이렇게 뽑습니다. 바로 네. 나옵니다. 조심하라 범죄다. 저 아.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예. 이만큼에 가면 이제 그 구급차도 오거든요. 구급차도 아. 오는데 구급차 행렬도 조금 방해하신. 구급차는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도 그냥 뭐 이 저는 제가 뭐 아. 솔직히 말씀이 좀 나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50, 60 되면은 뭐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도 하는데 네.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만 아까 이렇게 앉아있는 여성분을 툭툭하고 네, 네. 저도 보면 이제 대학교 때는 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성지감시성 없을 네. 때 지금으로 치면 구속돼야 되는데 이런 아. 행동들 네. 이게 이제 아는 이게 형수욕 본인 형수욕설 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없고 네. 욕하는 사람한테 네. 조심해라 네. 범죄다. 조심하라 아. 범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분은 정말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하면은 정말 최강 빌런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아, 정말 셉니다. 예. 네. 참 이게 과연 이렇게 나쁘게 유명해지는 것조차도 유명해지면은 이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게 이런 표로 그렇지. 왜냐하면은 특히 관심 없으면 이재명은 오. 대통령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네. 찍어줘야지. 윤영선 모르는데. 네. 뭐 아, 그렇죠. 아무도 그럴 모르는 수도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왕에 이제 우리 앞 주제와 해보면 네. 이분이 연관되는 대장동 사건 이것도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그렇죠. 있는 범죄이죠. 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진짜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러네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네. 대장동에서 맡을 네.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맡았었다고 하는데 남부지검에 남부지검장이 아, 네, 죄송합니다. 남부지검장이 아니라 이제 그 수원지검장 이분 이제 신성식 씨였으니까 그렇죠. 신성식 순천고 신성식 네, 안 네, 하고 네. 계속 깔아뭉개고 네, 있었던 네, 거죠. 네. 참 이번 인사 검찰 인사도 차곡차곡 나면서 아까 마지막 수사 뭐였으면 신라젠 했던 네.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네. 해서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들 수사를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못 불렀던 사람들 다시 소환해서 조사도 그렇죠. 하고 네. 뭐 이렇게 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또 회계사님도 더 바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더 해보자면 이게 왜 계속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뭡니까 되자마자 했던 것도 재밌게 한다고 지금 대장동 말씀하시니까 네, 네. 첫 번째 그 유튜브에 속보 이재명 라이브 개꿀잼 인천 계양구에서 숨쉰 채 발견 네. 이게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게 과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빌런인지 거 봐라 아니면 자기가 뜻뜻하던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숨쉰 채 발견 듣는 순간 대장동 때문에 몇 분이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네, 맞습니다. 이게 목숨을 끊었습니까? 네. 유동규만 하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도를 했었고 네, 자살 시도를 했었고 그 저기 도시개발공사 그 분도 이렇게 네. 했었고 예. 그래서 그 바로 대장동을 떠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제 이런 걸로 만들어서 올리니 과연 이게 강심장인지. 즐기인가 즐기는 건가 아니면은 뭐가 되든지 간에 네. 화제가 돼서 일종의 이제 기업들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싫어요도 무관심보다는 낫다. 네. 그런데 대통령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정동영 후보도 네. 있고 대통령 후보 나왔다 떨어진 분들은 예, 예. 순식간에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3월 11일 날 대선 결과 나오고 딱 한 일주일, 2주일 쉬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 바로 개딸들, 네네. 양아들 맞습니다. 나오면서 계속 뭐 우리끼리 좋아하잖아, 예. 만났잖아 예. 하면서 그냥 거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슬금슬금 뭐 분당에 나와라,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죠? 계양 나와라 뭐 이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대선 후보 방금 떨어진 예. 사람이 국회의원 그렇지. 보궐 바로 나가는 게 말이 돼? 그런 적 있나? 그랬는데 그냥 개항을이 현실이 돼버리고 예.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확 알려준 게 개항을 해서 숨쉰 채 발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약간 악마적 이미지 메이킹, 악마적 노이즈 마케팅 그런 생각까지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리고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방탄, 방탄복을 입히자. 뭐 여러분 저는 뭐 대선 기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만약에 당선되지 않으면 뭐 무슨 가진 명목으로 저를 구속시킬 겁니다. 법률적인 제약을 가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죠. 떳떳하다면 말씀처럼 이런 관심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예. 결국은 잊혀지는 순간 본인은 갈 수 있다. 이런 그쵸, 생각을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잊혀지는 순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내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또 수사도 하기 힘들어지고 네. 하는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방탄 국회를 네.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 윤영선 후보가 참 잘 우리라는 표현은 뭐 제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을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 못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정의의 구현, 정의 실현 그런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런 일을 못하면 크게 보면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네. 결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제 모습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